저희가 행사를 하지만 또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와 그리고 풍요로움 이 두 가지를 같이 느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? 근데 이 대한민국이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어 있었기에 그 밑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ROTC안이 다시 한번 이분들의 고귀하고 숭고한 뜻을 받들고 또 후배들 후손에게도 우리 풍요롭고 자유롭고 더욱더 발전한 대한민국을 계속 물려줘야 된다는 우리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.